예, 양파를 심어놨는데, 작년에, 이 자리에 뭐 같이 양파를 심었는데, 작년에는 아주 뭐 싱싱하고 크게 잘 농사가 지었던데, 올해는 조금 가물어서 그런가 좀 시들하네요. 양파입니다. 양파들이 굵죠? 올해 양파 농사는 잘 됐어요. 예, 여기에 퇴비를 조금 더 부어주고, 인삼칼슘을 좀 줘야 될것 같아요. 작년에 만들어서 좀 쓰고 남은 인삼칼슘입니다. 골분에 식초를 넣어서 만든 건데, 말 그대로 뭐 이름에서처럼 뭐 인삼칼슘, 칼슘 성분이죠. 지금 이맘때는 작년 가을에 심었던 작물, 그러니까 이제 양파라든지 대파, 그리고 이제 마늘 같은 데서는 좀 칼슘 성분이 많이 필요해요. 그래서 이렇게 인삼칼슘 지금 좀 투여해 주면은 효과가 좋을 겁니다. 예, 인삼칼슘인데요. 밑에 하얗게 가라앉은 게 골분, 즉뭐 소뼈가루죠. 그리고 위에 있는 액체는 거기에다가 식초를 부어서 만들었어요. 인삼칼슘 이거 만드는 방법은 요 끝부분 그 뒷부분에서 작년에 만들었던 과정 다시 한번 참고 삼아 올려드려 볼게요. 자, 인삼칼슘 배합량은 약 500에서 1000배, 그러니까 이 물통이 4리터 짜린데 1000배 하면은 약한 3, 40리터 정도 더 보면 되겠네요. 예, 한요 정도 양. 뭐든지 마찬가지지만은 모자라도 문제지만은 너무 과해도 문제예요. 너무 배합을 진하게 해버리면은 오히려 성장에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자, 인삼 칼슘 희석 액입니다. 이거 좀 뿌려줄게요. 이거 뿌려주는 거는 이렇게 방금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 3, 4회 정도 어느 정도 터울을 두고,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한 3, 4회 정도 뿌려주는 게 좋다고 그래요. 예, 이왕 뿌리는 김에 심어둔 마늘에도 좀 뿌려줄게요. 지금 마늘 위에 이렇게 퇴비를 뿌려놨는데, 아까 저 위에 있던 양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에 퇴비를 좀 해줄 거예요. 이맘때 되면 아무래도 성장을 뭐 굉장히 성장이 활발할 때니까 양분이 더 많으면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르겠죠. 네, 요 바닥에 하얗게 보이는 게 골분, 저기 이제 소뼈가루인데, 뭐 손은 죽어서까지 이렇게 뼈가루까지 인간한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네요. 자, 이렇게 위에 있는 액은 이렇게 희석해서 이제 작물에 뿌려주고, 밑에 남는 저 하얀 뼈가루는 나중 밭에 그냥 골고루 뿌려주면 좋아요. 그러면 또 칼슘 효과가 있으니까 다 쓰고 나면은 밭에 그렇게 뿌려주세요. 자, 저희 어머니께서 관리하시는 밭입니다. 제 밭에만 이거 뿌리면은 어머니 또 서운하다고 난리 치세요. 예, 그래서 어머니 밭에도 인삼칼슘 부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겨울 가뭄으로 목말랐던 우리 대파에도 인삼칼슘 좀 뿌려주고요. 예, 이쪽은 작년에 어머니가 그냥 한쪽 편을 또 조금 이렇게 일구셔가지고
심었는데 오히려 그동안 관리해온 땅보다 더 상태가 성장 상태가 좋아요.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보니까 이쪽에 풀이 굉장히 무성하게 자랐던데 예, 결국은 이쪽에 땅이 좋은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골분을 이용해서 골분과 식초를 이용해서 그 인삼칼륨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. 인삼칼륨은 그 식물의 그 생육을 앞당기고 열매를 많이 달리게 하고 또한 그 토양 산성화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되고 병충해에도 아주 강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영양제입니다. 제가 쓰는 거려고 하는 거는 지금 이거 평강 골분인데 그 내용을 본다면은 뭐 보시다시피 질소 3% 이상, 인산 17% 이상, 유기물 30% 이상 뭐 이렇게 배합이 됐다 그러네요. 이 골분이라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뼈가루예요. 예, 소뼈 가루입니다. 자, 이거 저 골분을 쓰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밑거름으로 해서 위에서 잘 보이나요?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. 하나는 그 밑거름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넣지 않고 바로 그 밭에다가 그냥 뿌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거름이 아니고 윗거름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뿌려주는 것 같은 경우는 바로 저렇게 골분을 뿌리지 않고 용액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뿌려주게 되는데 그렇게 용액으로 만드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. 자, 첫째는 물에 녹여서 발효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식초에 녹여서 발효시키는 방법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하려는 것은 식초에 녹여서 발효액을 만들려는 그 작업이고요. 참고로 그 물에 발효시킬 때는 그 발효량이 그 골분 한 20kg에 물한 100에서 200리터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한 2, 3일 간격으로 그꼭 쳐서 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은 굳어버려요. 그렇게 물에 해가지고 한 2, 3개월 후에 이제 발효를 시켜가지고 사용하면 되는데 자, 그 다음에 식초로 발효시킬 때는 어떤 장점이냐면은 첫째, 빨라요. 아까 물로 발효시킬 때는 한 2, 3개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식초 같은 경우는 한 7일에서 한 10일 정도 그렇게 발효시키면 되고 그리고 나중 그다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 골분은 밭에 그대로 뿌려주시면 돼요. 밑거름으로 되게 다 뿌려주시면 돼요. 자, 골분입니다. 자, 요 골분을 이 통에 넣어가지고 요 식초로 발효를 시킬 거예요. 그래서 양은 뭐 정확히 저울 가지고 재서 할까 하다가 뭐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겠고 비율은 5대1의 비율입니다. 골분 1, 식초 5. 그러니까 골분 양의 5배만큼 부어주면 돼요. 자, 일단 요거 부어주고 그래서 요 컵을 기준으로 해서 요 컵에 요 식초를 5잔. 뭐 그러면은 5배 희석이 되겠죠. 참 이거 하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젖어 주는 거 게으리 하시면 안 돼요. 특히 식초는 하루에 두세 번씩은 꼭 젖어 주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은 이 밑에 골분 자체가 가라앉으면서 딱딱하게 굳어버려요. 그래서 물로 할 때는 장시간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 2, 3일에 한번 젖어 주면 되는데 이렇게 식초로 하실 때는 하루에 두세 번씩 꼭 젖어 주셔야 돼요. 자, 이렇게 용량을 한번 그 5대1의 비율을 맞춰서 식초와 골분을
그 섞었습니다. 이제 잘 젖어 줄게요. 예, 역시 좀 뭐라 그러면 식초 냄새하고 뭐 이렇게 골고루 섞인 냄새가 섞여서 좀, 톡 쏘는 맛, 향이랄까요? 그런 게 냄새가 납니다. 자, 이거, 그 이렇게 할때 발열이 많이 된다 그러는데 한몇도 정도나 나는가 볼게요. 지금 온도는 19.4도인데, 예, 점점 올라가는 거 보이나요? 한번 몇 도나 올라가는지 한번 재볼게요.